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 Great Expectations 17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문장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Why didn't you defend yourself? Asked Miss Havisham. 너는 왜네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거니? 자, Miss Havisham이 물어봤습니다. Number 2. She says many mean things to you. 그 애가 너에게 많은 야비한 것들을 말하잖아. Number 3. What do you think of her? A whisper in my ear. 너 그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 귀에 속삭여 보렴. Number 4. I stood up and went to her. 나는 일어나서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Number 5. I whisper. I think she is very proud. 나는 속삭였습니다. 지 생각에 그 애는 너무 도도한 것 같아요. Number 6. Really? Anything else? She asked. 정말이야? 그 밖에 또 말할 거 없니?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Number 7. I think she is very pretty. 제 생각에 그 애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Number 8. Estella heard me say this, and she wasn't pleased. 에스텔라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Number 9. Anything else? Miss Havisham asked again. 그 밖에 어떤 거할말 없니? Miss Havisham이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Number 10. She is very insulting. I replied. And I would like to go home. 그 애는 너무 모욕적이에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자, 1번하고, 3번하고, 그리고 6번에 초록색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으로 가면, 자, 허드는 히어의 과거형이고요. 지각 동사입니다. 자, 목적보로 동사형이었죠? Heard me say this.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자, 감정형 동사입니다. She wasn't pleased.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10번으로 가면, 자, 많이 쓰는 표현이죠. would like to. 뭐뭐하고 싶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원 바꿔 활용하시면 됩니다. I would like to go home. 나 집에 가고 싶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